캡틴 마블 닭벼슬과 눈탱이의 라이트를 오픈하겠습니다! 짜잔! 와, 잼맥이 보자 아니네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녀석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써 있죠? 이름하여 퀸 스튜디오 1:1 버스트 캡틴 마블 되겠습니다. 퀸 스튜디오 시리즈 벌써 제가 세 번째 리뷰를 해드립니다. 블랙팬서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캡틴 마블인데요. 헐크는 사실 절대로 혼자서는 뭐 열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캡틴 마블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리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간당간당한 아슬아슬한 커트라인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가격대는 148만원이 전에 리뷰해드렸던 블랙팬서가 143만원인 거에 비하면 5만원이 더 비싸졌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라이트 기믹이 있지 않겠습니까? 캡틴 마블이기 때문에 눈에랑 이런 데 불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5만원이 더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148만원을 주고 제가 구입을 했다! 라고 하면은 예 뻥입니다. 이번에도 퀸 스튜디오의 총판인 칠링 피규어 샵에서 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카톤 박스를 여기까지 올리는 데만으로도 너무 무거웠어요. 무게를 제가 봤는데 무게는 나와있지 않고 여기 보면 500채 한 장에 200번째라고 써있습니다. 1:1 스케일 버스트라고 써있고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 뜯을 때는 또 요 나름의 또 기분이 또 좋아요 아주. 내가 힘 자랑 좀 해볼게. 아! 아우, 이게 약간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공기가 빠질 때까지 천천히. 오 플라스틱을 걷어내고요. 조심스럽게 한번 눕혀놓고 비닐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언마스크헤드가 아니고 마스크를 쓴 상태의 1:1 버스트입니다. 닭벼슬 머리도 불이 들어오는 것 같고 두 눈도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확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아마 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뭐 팔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박스 멋있게 되어 있고요. 옆에는 퀸스튜디오라고 써 있고 뒤에는 가슴 부분이 보여집니다. 크리족의 스타포스 마크잖아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스포일러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위로 드는 게 제일 편하네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위쪽이고요. 테이핑이 또 돼 있습니다. 오, 이게 약간 떠 있네요, 테이핑이. 완벽하게 안 닫아져 있나? 자, 일단 보여지는 건 큰 파츠가 네 덩이가 있습니다. 아, 세 덩이네요. 여기 얼굴이랑 몸은 하나니까. 요거부터 살짝 보여드리면 이 지퍼 비닐도 원래는 없었는데 캡틴 마블은 또 지퍼 비닐도 또 넣어줬네요. 요렇게 빼주면 500채 중에 200번째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블랙팬서가 조금 촉이고 이 캡틴 마블과 헐크가 조금 뒤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헐크랑 캡틴 마블에는 이런 장갑을 넣어줍니다. 까만색 장갑을. 블랙팬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와, 먼지털이 부으신 것 같아요. 요런 것들 또 잘 넣어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명판이 하나 들었습니다. 명판을 보여드리면 자석으로 쏙 들어가겠죠? 캡틴 마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베이스로 보입니다. 이제 언연한 가을인데도 땀이 납니다. 베이스가 금색 띠를 X자로 두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아래쪽은 벨트처럼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표현들은 캡틴 마블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고요. 라이트가 들어올 수 있게 전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꽂으면 뭐 불이 들어오는 느낌인 것 같고 머리통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얼굴 진짜 사실적이에요. 우와. 오호호호. 보시면 당연히 캡틴 마블의 로고 시그니처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로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깨 보호대도 돼 있습니다. 팔은 당연히 생략이 돼 있고요. 형상이기 때문에 목 라인들도 너무 예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 처리 굉장히 좋죠.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얼굴입니다. 이 얼굴에 입술과 코, 이 뺨 보십시오. 이 턱 쪽으로 흐르는 이거 진짜 약간 징그러울 정도로 사람 피부 같아요.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이게 들어가는 거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피부처럼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사실적인 느낌입니다. 돼지코도 될 정도로 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느낌으로 얼굴 표현이 징그러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 뺨의 점까지도 표현이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너무 예쁘게 잘 해준 느낌이 좀 있습니다. 1:1이니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1:1 사이즈치고는 얼굴이 크거든. 전시했을 때 와, 이 포스는 진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MCU에서 여성 히어로로는 단독 영화 첫 주인공을 따낸 캡틴 마블이기 때문에 포스가 아주 남다른 것 같고요. 뭐 뒷모습 뭐 살짝 보여드리면 아, 뒤에도 광이 번쩍번쩍한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흉상 특유의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블랙팬서에 비해서 헐크에 비해서는 더 심심하지 않고 뒷모습도 멋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실제 지퍼를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을 정도 실제 안 되지만 그 정도의 디테일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이런 머리카락이 올라온 이런 모습들도 여기에 이제 뭐 라이트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옆에 이런 부분들의 장신구들도 다 잘 되어 있고요. 마네킹 이상의 얼굴 표현을 해줬다라는 거, 옆모습도 이렇게 봤을 때 또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네요. 아까 아래쪽은 좀 마감 처리가 네, 굉장히 좋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조금 울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울었다라는 표현이 맞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 벼슬이 다 했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 점정 라이트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건전지를 넣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면 잭이 하나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가 할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네, 건전지가 돼. 왜? 여러분, 이 어댑터 이거 돼지코가 납작한 겁니다. 이거 110V용입니다. 야, 요거는 제가 예상 못했는데 어떻게든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선도 되게 짧습니다. 네, 일단은 뒤에는 꽂은 상태에서 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 찾았다! 마치 짠 듯이 여기 앞에 있었어, 앞에. 불이 또 얼마나 멋있게 들어오려고. 여, 불 다 끄고 가볼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넘기만 해봐. 자, 여러분, 야, 내가 흥분해서 이걸 빠뜨렸네. 요거 캡틴 마블 로고를 여기 꽂아야 되겠죠. 여기에 싹 자석으로 빨려 들어갈까요? 뭔가 꽉 맞는 느낌이 아닌데요? 약간 기울여서 넣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캡틴 마블의 불을 점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불을 다 껐더니 전원 어댑터까지 꺼졌어. 불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캡틴 마블 닭벼슬과 눈탱이의 라이트를 온 하겠습니다. 짜잔! 뭐야? 아, 불이 들어왔습니다. 잘못 꽂았네. 내가 덜 꽂았네. 이야, 어떻습니까? 와, 눈이 완전 흰불이 아니고 열등 눈이에요. 특히 저는 이 닭벼슬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불꽃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닭벼슬 되겠습니다. 화면보다 조금 더 어둡고 조금 더 주황색입니다. 근데 이 화면상에는 지금 굉장히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제가 살짝 조형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형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약간 이렇게 색깔에 뭔가 이제 진하고 좀 연하고 한 부분은 불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서 가운데 쪽은 불이 좀 많이 받고 이 사이드로 불이 좀 덜 받아서 그런 느낌이고 피닉스 느낌까지 나지 않나요? 라이트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 살짝 열어서 보여드리면 요거 자체가 발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불빛이 LED로 굉장히 밝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 빛이 이쪽으로 투과 돼서 네, 라이트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눈도 이렇게 생겼고 전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라이트를 켜니까 또 더 멋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 라이트 자체에 온오프 기믹은 없습니다. 멋있게 보고 있다가 아, 이제 불을 끄고 싶다. 얘를 이제 빼야 돼요. 아니, 밑에 코드를 빼도 되고 다시 불을 켜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꽂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느낌 있다, 느낌 있어. 어, 나 멋있는데요? 1:1 버스트를 모으시는 분들이 캡틴 마블에 대한 가성비를 얘기들을 하셨는데 전원만 연결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불을 켜고 감상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리모컨이나 이런 버튼식이 아닌 전원을 뽑았다, 꽂았다 하면서 온, 오프를 해야 된다는 거는 또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모로 포스 있고 1:1 버스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저렴이 쪽에 속하는 캡틴 마블 라이트까지 들어오는 1:1 흉상을 한번 여러분
여러분께 보여드려봤습니다. 아, 나 그냥 이렇게 오늘 클로징 할게요. 너무 멋있네요. 저는 요 끝나고 한 10분 더 감상을 하다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게 아니잖아. 다시 갖다 줘야 되잖아. 슬프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구경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리만족 하셨죠? 이렇게 대리만족을 잘 시켜주는 이상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빨리 눌러요.